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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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와벨리 톡방에 이렇게 남겼더니 쥐똥 같은 년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새끼를 찾아가서 바로 대가리를 딱 깰까 하다가 시청자의 여론이 어떤지를 파악해가지고 잘 봐라, 네가 미인 파괴 얼마나 안 되는지 똑똑히 봐라 하면서 제대로 대가리를 깨야지 옳은 어른으로서 혼내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해당 카톡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은 페라리가 없어진 와나나를 와나나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올리고 나서 10분 뒤에 댓글을 봤는데 10분밖에 안 돼서 그런지 온갖 X같은 댓글들밖에 없길래 일단 포기한 다음 MCN 직원분들에게 댓글들을 괜찮은 거 있으면 긁어서 가지고 와달라, 이거는 내가 뽑으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한 그런 컨텐츠입니다. 자, 아프리카 방송국 댓글 약 50개,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 약 363개, 와나나는 페라리가 없을 시 와나나가 아니다 주제로 시청자 의견 첫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나나 소개팅할 때마다 차키 내밀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코 내밀어야 하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첫 번째 질문 요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다음 거 가도록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보다는 장원영이 좋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방금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도 피자보단 장원영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프리카 댓글이었습니다. 오케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생방송을 자주 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긁지 않으면 몸에 배길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은 착한 유튜브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읽어주세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특검하라. 페라리를 정기점검 맡긴 게 왜 특검 받아야 하는 일인가요? 다음. 헉, 페라리님 건강상의 문제로 예서 3주 휴방이란 이후 푹 쉬다 오십시오. 페라리가 방송한 게 아니고 방송한 사람이 페라리가 있던 거죠. 다음 거 갑시다. 니은 저러면 애완바나나는 누가 키움? 대댓글이에요 그거? 극늑 뭐하세요 님들은? 안 긁혔으니까 쿨하게 넘어갔겠죠? 자, 그리고 애완바나나가 아니고 제가 페라리의 오너인 겁니다 여러분. 다음 댓글은 저를 확실하게 쉴드 쳐줄 수 있는, 하늘라도 가오 안 먹여주면 밥상 없는 바나나인데요. 제가 가오를 안 먹이면 밥상을 없는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페라리가 제 가오를 살려주는 건 맞는데 페라리가 없다고 제가 밥상을 얻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유머 잘 봤습니다. 다음 진지하게 한번 해주세요. 다음 거. 슈퍼카뿐만 아니라 비록 한동안 겉모습이 달라진다 해도 주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차를 타건 어떤 집에 있던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본질적인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요. 파이팅입니다 쫀득님. 군인이 왜 나와? 군인이 왜 나와? 갑자기! 그 새끼 추퍼카 판지가 몇 년째인데 지금! 다음. 코가 크면 코딱지도 크나요? 대댓글입니다. 이건 환경 문제로 코딱지가 크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댓글입니다. 지나가던 진지충입니다. 코딱지는 코털과 점막에 이물질이 붙어 생기는 것입니다. 코가 크면 일반인들보다 코털과 점막 있을 수 있는 표면적이 넓고 이물질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크고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와나나 코딱지 개큼. 씨바 지나가던 진지충이라면서요. 왜 씨바 참지 못하고 끝에 결국 드립 넣는데. 오케이 다음. 우 군복무 끝까지 무사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그 새끼가 왜 자꾸 나오냐고! 그 새끼 꿀 빨고 있다니까! 이 새끼 DM에 개꿀 이질을 하고 있다니까! 자, 다음 거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허접한 거 이제 안 긁힐게요 그냥. 웹툰 연재 안 해도 와나나라고 부르는데 페라리 없다고 와나나가 아닐까요? 물론 웹툰 연재를 안 하고 있긴 한데 제가 활동명이 와나나인 거지 막 웹툰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와나나님은 웹툰 완결하셨을 때부터 와나나가 아니었어서 이제 와서 페라리 하나 없어진다고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화에 굉장한 팬이었나봐요. 그죠? 다음. 코가 크면 냄새 더 많이 맡을 수 있나요? 아무 짝에 쓸모없잖아 이건. 아무 상관도 없고 코 수술한 뒤로 후각 좀 떨어졌어. 코 크기랑 상관없어. 알았어? 다음. 페라리를 뺀 당신 또한 와나나입니다. 마치 만화를 안 그리는데 작가님이라 불리는 거와 같지요. 다음.
솔직히 본인도 알잖아. 페라리 없으면 성적 매력 어필 못하는 거 큐. 내 페라리가 씨바 섹스 어필이라고? 뭔 성적 매력이야. 내가 뭐 했는데? 네가 뭐 차키 가지고 자랑만 했지 씨바. 그걸로 무슨 성희롱이라도 했으면 뭘 했어. 다음. 페라리 없이 길거리에 완화나 혼자 걸어다니면 뭐야 그냥 가짜 코 가진 사람이네 하고 지나갈 듯. 저 오늘 진짜 원정희 씨 정명호 씨 걸고 스타벅스에서 일하다가 잠깐 나왔는데 갑자기 웬 중학생의 고등학생 무리가 어! 완화나! 이러고 뛰어와가지고 어! 저희 방금도 완화나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진 찍어주자고 사진 찍어왔어요. 7월 24일 불당동 스타벅스 DT야점 앞에서 나한테 사진 찍어갔던 학생들 꼭 이 영상 올라가면 댓글 좀 달아줘라. 다음. 페라리 엔진오일 갈러 정비소 오셨을 때 저희 매장 여직원 보고 저는 S오일보단 S라인이 좋은데 제 심장 엔진도 관리해주실래요? 라며 껄떡대시더라고요. 해명 좀 해주세요. 제가 진짜 섹스 어필을 했나 보네요. 어디선가 이런 거는 진짜 사람들이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녹음이든 증거든 가지고 오세요. 나머지 두 개 해주세요. 나머지 하나 다음 거 뭐야? 페라리가 없으면 돈 많은 원호잖아. 돈 씨발 뭐라고? 돈 많은 원호가 뭐야? 야, 난 돈 많은 원호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진짜. 빨리 하고 끝내야겠다. 완아나님은 완아나님이죠. 페라리가 있든 말든 완아나님은 완아나이에요. 완아나님 혹시 이 글 보시면 김은별 바보라고 해주세요. 재민이 걸 왜 가지고 와? 저런 재민이들은 반응을 해주면 안 돼요. 마지막 치고 약한 것도 열받는데 재민이 걸 왜 긁어와? 일단 고생해주신 학무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안 감사합니다 사실. 키키키키 괜찮아 우린 잼났어. 앞으로 페라리로 성추행하지 않고 다니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완화나 페라리 유무에 따라서 정체성에 대한 의견을 아직 못 내보내신 아쉬운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네이버의 와파트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저희 카페가 새로 열렸기 때문에 지금 카페가 와빌리지 팬카페로 새로 탈바꿈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공지사항 숙지해가지고 가입해주시면은 앞으로 이런 컨텐츠 관련해서 지금은 커뮤니티에서 방송국에서 댓글을 받고 있지만은 추후에는 카페에서 의견 종합하면서 점점 이것저것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가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면은 가입해가지고 또 지랄하세요. 지랄 종용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진지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네네. 네네네.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혹시 있어요.